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지? 김기욱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어떤 부모님인지 무대 위로 모셔봅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예, 어머니. 아, 예. 아드님이 있으시죠? 아유, 세상에. 우리 아들은요, 훈훈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아유, 그러시구나. 저기 닮았어. 그 친구 있잖아요. 요새 그 노래 부르는데 뭐 나야 나. 원어원에. 에, 거기 가운데 있는 친구 있잖아. 강다니엘 예, 씨. 맞아요. 그 친구랑 와, 아드님이. 엄마! 예. 엄마! 엄마! 나와봐. 시키야, 엄마 나와봐. 엄마 왜 왔어 이 시키야. 아, 심심하니까 나왔지 엄마. 시키야. 어떡한데 옷도 왜 이렇게 차입고 왔어. 시. 엄마 나 정현이잖아. 테니스 선수.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나 혼자 시키야. 어떡한데. 뭘 정신 나가. 정현 스타일 아니야 나. 이, 마침 베란다에 이거 테니스 채도 있더라고. 봐봐 엄마. 허! 시키야 이거 허! 전기 반지 해가지고 이거 전기 반지 이 시키야. 엄마 그거 진짜 누르면 어떡해. 엄마 살타는 냄새 나잖아. 아니 시키야 저도 뭔데 이렇게 들고 댕겨 시키야. 엄마 혹시 내 거 헤드폰 썼어? 그리고 안 썼어. 아 솔직히 얘기해.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근데 헤드폰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들어야 돼 이거를? 엄마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아니, 들어야 돼? 시키야. 어떻게 이렇게 사운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 뭐 전화기야 이렇게 해야 돼? 어? 아니, 200줄 팍! 400줄 팍! 400줄 팍! 500줄 팍! 몇 번을 얘기해 시키야. 엄마가 진짜 엄마가 지금 망신 떠지 말라고 시키야 진짜. 엄마 오늘 스매싱 좋다. 시키야. 엄마가 지금 너 텔레비 나와가지고 장가 보내려고 딸 이러고 있는데 이 시키야. 엄마 나 그럼 최소 아이유 스타일 알지? 알어 금요일에 만나요. 알겠어. 이번 주 셋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섣달 금음날 만나요. 아, 그만. 4월 초파. 들어가 이 시키야. 엄마 망신을 들어. 요맨 이리 와. 명민이 맴매. 엄마 나 이 코너에서 빠지면 안 돼. 너 요맨 이리 와. 저기 아주 나를 개망신 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밝게 사는 이번 완배 엄마 김영희입니다. 아유, 어머니. 아드님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 예. 각종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시구나. 그런 아들입니다. 아이고. 바로 그것은 예? 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저도 각종 자격증을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요? 자, 이게 다 제 자격증입니다. 이야. 와, 진짜 자격증 많으시네요. 제 키만큼 땄죠? 야, 이걸 어머니가 다 따신 거예요? 아니요. 싹 다 위조했어요. 예. 정말 가까이서 보면 진짜 깜짝 같거든요. 예. 아, 예, 어머니. 또 오늘 또 누구랑 같이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예. 저에게 위조를 알려줬던 위조 스승이 있어요. 예. 783일 같이 왔습니다. 783일. 어디 있습니까? 아, 이분이 783일이에요? 아주 자가 젊어 보여도 손끝이 야무집니다. 쟤는 위조 지폐 전문이거든요. 예, 예. 제 결혼식 때도 축의금으로 위조 지폐를 내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걸로 잔금 치르다가 네네. 웨딩카 타기 전에 경찰차 먼저 탔어요. 아이고. 네 덕분에 신혼여행 청송으로 갔다. 아이고. 이제 어머니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잘 봤습니다. 아, 그런데 좀 이런 사람들 막 저런 사람들 막 텔레비 막 나와도 되나? 그럼 아줌마 이렇게 큰데 나와도 돼요? 아이고, 방송만 아니면 이렇게 조댕이를 싸자마자 바닥에 내리 꽂는 거 참겠습니다. 네, 어머니 참았어요. 참겠습니다. 야, 웃지 말고 도와줘. 예, 어머니들 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아주 그냥 근면 성실해 보이시는 우리 아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3번 황재성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따님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그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 딸을 홀로 키웠는데 집안이 예, 예. 좀 삭막해서 막 표현 같은 거 잘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애가 또 표현 같은 거는 굉장히 또 잘하더라고요. 아, 잘 됐네요. 오늘도 막 사랑한다 그러고 문자로 아빠 감기 조심해요 아이고.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는데 예, 예. 오늘 와 계신 분들도 이렇게 부모님한테 표현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잘 됐네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잠깐 해보는 거 좋은 기회니까 잠시만 예, 예. 좀 보시고 네 예예 아, 그냥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냥 이거 이쪽으로 보고 자. 계신 아버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예.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아빠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아, 아이고 아 따뜻하네요 네 아 저 아버님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제 세 번째 장인어른이 되주시겠습니까 아버님 아이고 널 좋아해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혼자 네. 되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유, 좀 자중해 주시고. 아유, 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따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저희 딸이 그 효가 참 좋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부모님 공경 잘하고 예. 요즘에도 그 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적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탭댄스를 또 끊어주더라고요. 아유, 따님께서 예, 제 신발 보시면은 이렇게. 예, 예, 탭댄스 탭댄스 진짜로 예, 신고 오셨는데 예, 예, 예.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실수하는 게 많어.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아, 우리 같은 그 초보들은 예, 예. 이런 걸 잡고 해야 돼요. 아 맞아요. 처음에 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하도 움직이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렇죠. 혈액 순환이 이렇게 잘 되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혈기왕성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자리해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궁합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이실지 궁금한데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그런 걸 잘 믿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도 뭔가 찜찜하겠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에이, 그냥 예. 그 커다란 달을 보면서 달님 우리 아들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달님 예. 엄마! 엄마! 야 왜 왔어 또? 엄마 나 달탱이 사먹게 돈 줘 뭔 달탱이요 사줬잖아 아 그건 몸탱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석어탱이 사줬으면 됐잖아 이게 주탱이를 맞으려고 시게 왜 달탱이 사줘가지고 들어가 시게 네가 무슨 영화야 엄마 나 지금 무시하지마 내가 비록 지금은 백수로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어디 가면 떨어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이고 그럼 제발 어디든 가 시게 가 어디든 가 시게 맨날 집구석에 쳐놓아서 쇼파를 피대고 제끼니까 쇼파가 그냥 개기름이 번질번질번질 아니 들어서 꺼서 시게 엄마가 좀 일 좀 하라고 핸드폰 이거 알바 천국 다운받으려니까 핸드폰 보니까 죄다 배달통 그냥 배달의 민족 여기요 야 놀자 아이고 저... 야 놀자 아이고 야 놀자 이 시계 할 건 다 하고 다니네 그냥 이 시계 엄마가 이 시계 아, 왜 그래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학생 일로 와 일로 와 학생 저기 이거 아저씨가 돈 줄 테니까 가서 그 석화탱이랑 달탱이랑 이거 마음껏 사 먹어 알았지? 내가 그 이거 보니까 또 우리 딸이 생각나서 그래 우리 딸도 이거 참 좋아했다고 아저씨가 그냥 이거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막 극장으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내 허벅지가 얼마나 튼실하겠냐 달탱이를 얘기하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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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고 예. 자, 두 번째 우리 어머니를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저는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783이라고 예. 점을 보러 갔는데 예? 우리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고 아, 두 분이서?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좋네요. 그래서 2012년에 하우스 도박도 안 걸렸죠. 예? 그리고 소매치기 사건도 안 걸렸거든요. 예? 아, 인정하십니까? 아, 굉장히 진짜 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두 분이 진짜 합이 잘 맞는지 예. 궁합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 일어나라 783.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예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만 예,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칠게요. 네. 자, 단팥빵 깜빵 하나 둘 셋. 단팥빵 깜빵. 깜빵이요? 너 아직도 사회생활? 저거 아직도 버릇 못 고쳤네 저거.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박서준 이상준 하나 둘 셋. 박서준. 이상준이요? 너 이상준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아, 너 누군지 알아? 비위가 강하네요. 어? 옆에도 남자친구니? 예. 왜 이상준인지 알겠다. 알겠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자. 뭘요? 뭐가요? 뭘요? 아니, 나 뭐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게 싫어. 아이고. 그럼 멀리 떨어지세요. 움직이기 싫지? 아유. 아
이거 방송만 아니면 뒤통수 빵 쳐서 맨디 안 칠 수 있는데 참겠습니다. 예예 잠깐만. 예, 혹시 모르니까 비어놔 주세요. 두 분 아버님 좀 지정해 주시고 자 이제 아버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궁합이 안 맞으면 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그 저기 굉장히 의외겠지만 예. 제가 다른 데는 다 깨어 있는데 이제 궁합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은 또 그러시구나. 네 안 그래도 그 며칠 전에 저희 딸 궁합을 봤는데. 예. 궁합도 괜찮고 사주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어,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거기서 사주를 봤는데 제가 예.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 아버님 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문제가 이제 역마살이 꼈고 아, 역마살 좀 끼셨고 도화살도 꼈고 도화살도 끼시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바로 제 속살이에요. 아, 아버지